그렇다면 걱정을 넘어 삶을 위협하는 탈모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업앤다운 식재료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보낸 한 통의 제보 메일. 하얀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탈모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 그녀가 있다는 서울 은평구로 향했다. 헤어스타일 변신 중인 사람들 틈에서 발견한 한 중년 여성. 내가 동창회 갔더니 머리가 이렇게 많다고 너무 부러워해 친구들이. 진짜 그러시겠네. 머리숱이 빵빵하니까.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는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인 것일까? 하지만 제보 사진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김현숙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 맞으세요? 네, 저예요. 맞아요. 업앤다운 식재료로 탈모를 극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60세 김현숙 씨. 어제는요 머리가 모자만 쓰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면 어머 머리가 없는데 왜 그래? 그럴까 봐 그냥 모자만 푹 쓰다가 이렇게 머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지금 기분 전환하러 나왔어요. 모자만 썼을 정도로 심각한 탈모였다기에는 볼륨과 탄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헤어인데. 스타일을 뭐 제안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펌이나 이런 것도 못 해드리고 드라이도 그냥 빗질 정도로만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지금 많이 달라졌지 뭐. 지금은 숱이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비결이 뭔지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단골 미용실에서도 깜짝 놀란 김현숙 씨의 탈모 변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것일까? 예전에는 진짜 이게 머리가 정수리가 머리도 없고 옆에도 없어갖고 괴물 같았어. 떠오르면 악몽도 올린 것처럼. 근데 지금 정상이 돼갖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현재 김현숙 씨의 모발은 정말 건강한 상태인 것일까? 탈모 전문병원에서 두피와 모발 검사를 진행해봤다. 두피는 각질이 많지 않고 염증 없이 깨끗하고요. 모낭마다 두세 개 정도씩 머리카락이 보이고 있어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 두께는 정상 범위에 속하고요. 60세 또래 분들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풍성한 머리숱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김현숙 씨. 그녀가 생각하는 탈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원래도 좀 약간 뭐 아주 날씬하진 않은데 좀 통통했는데 갱년기 옴으로써 자꾸 먹는 게 땡기니까 한 68kg에서부터 80kg로 쪄버리니까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 감는데 머리가 아주 몹시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갱년기 후 영양 불균형으로 체중이 늘면서 탈모까지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랬던 그녀가 탈모 극복 후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머리가 이렇게 만지니까 숲에서 막 뭘 잡는 것 느낌 너무 좋아. 탈모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비법이 있으세요? 네, 비법이 있죠. 여러 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과연 김현숙 씨의 탈모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침실? 뭔가를 꺼내 침대 옆에 두는데. 그건 뭐예요? 아르모아 향 디퓨저예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부가 두잡아지잖아요. 탈모도 잠을 못 자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하려고 잠자려고 노력해요. 저녁에 11시 자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생활하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9년째 지키고 있다는 그녀의 수면 습관. 일정한 수면 패턴이 정말 탈모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가지고 장기와 혈관 등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는데요.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혈압이 증가하고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탈모를 촉진하게 됩니다. 탈모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머리 감기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나선 김현숙 씨. 머리 감기 전 빗질은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
머리 감기 전에 이게 머리 엉킨 것 같은 것도 풀어주고 노폐물도 제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 온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미지근 물에 해야지 머리에 비지가 제거가 잘 돼요, 깨끗이. 샴푸 전 머리카락을 물에 충분히 적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샴푸를 쓰나 했더니 샴푸가 아닌 비누를 잡는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녀의 선택, 어떻게 된 것일까? 비누가 약산성 비누인데요. 제가 샴푸는 잘 안 맞아서 이걸로 감아요. 약산성 비누는 일반 샴푸나 세정제와 달리 두피 환경과 비슷한 pH로 자극이 적어 건강한 두피 조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두피 지압 겸 두피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지그시 눌렀다 떼었다만 반복해도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 예방에 좋다는데. 그리고 충분히 헹궈서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연바람과 같은 찬바람으로 말리면 탈모 극복 머리 감기 끝!